안녕하십니까. 어차피 남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의 저자 강산입니다. 저는 19년 차 지금 직장인이고 새 아이의 엄마인데,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생모에게 버림을 받기도 했고, 또 직장 생활을 19년 동안 하면서 그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제가 공황장애나 우울증도 왔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2021년에 갔었는데, 그때 이제 쇼펜하우어가 유행하지는 않았을 때였는데, 그때 쇼펜하우어의 번역본 책을 우연히 읽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첫 장의 첫 문장이 삶의 목적은 고통이다라는 문장이었거든요. 그첫 문장에서 저는 너무너무 이제 공감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아, 원래 고통스러웠구나 삶이. 몇백 년 전에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상당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장을 넘겨보면은 세상은 지옥이다라고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와, 이게 너무 나한테 필요했던 말이다. 너무 현실적인 조언으로 와닿아서 저는 이제 법학과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쇼펜하우어에 빠져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이제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아, 저는 그 사이에 계속 회사를 열심히 다녔고요. 여전히 회사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은 늘 가지고 있고, 여전히 그것에 대한 해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책도 많이 읽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실 염세적이고 부정적인 철학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읽은 쇼펜하우어는 염세적이고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그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는 철학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을, 삶을 낙관하기보다는 낙관해서 희망고문으로 나중에 실망을 하고 그런 고통을 느끼기보다는 쇼펜하우어처럼 현실적으로 알려주고 그 얘기를 들을 때는 좀 어쩌면 괴로울 수도 있지만 차라리 그런 희망고문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는 철학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면에서 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더 빠져들게 됐고요. 사실 쇼펜하우어는 돈이 많은 상업을 하는 아버지와 똑똑한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 쇼펜하우어가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이렇게 상업을 하기를 바랬어요. 근데 쇼펜하우어도 그렇게 노력을 아버지의 그런 뜻대로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어머니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책도 쓰고, 그런 문학과 철학적인 사교 모임도 많이 했고, 그런 집에도 이제 철학자들을 많이 초대해서 그런 사교 모임을 가졌고, 그런 면에서 쇼펜하우어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11살쯤에 이제 세계 여행을 하게 되거든요, 부모님이랑. 그때 이제 많은 세상을 경험하면서, 아, 세상은 고통이 가득한 곳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실제 경험으로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쇼펜하우어 17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나이 차이가 19살이 정도가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그 슬픔하기보다는 약간 해방감을 느끼는 것을 쇼펜하우어가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랑 점점 사이가 안 좋아지고, 또 엄마는 굉장히 외향적인 성격이라서 사람들과 모여서 얘기를 하고 그런 것을 좋아했는데, 쇼펜하우어는 내향적인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점점 사이가 틀어지게 되고 점점 사이가 멀어졌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쇼펜하우어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전반적인 인간에 대한 혐오를 느꼈거든요, 책에서. 근데 사실 쇼펜하우어는 살면서 사람들이랑 그래도 잘 지냈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으로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할수 있었고, 그리고 여자친구도 많이 사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죽음에 대해서도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쓰고 있는데요. 쇼펜하우어가 막상 이제 병으로 죽게 될 때는 죽고 싶지 않다, 아직 하고 싶은 것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 철학 내용과 쇼펜하우어의 삶이 뭔가 모순적이고 아이러니한 철학자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뭐 MBTI도 유행인데, 뭐 기질적으로는 약간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후천적으로는 참 제가 볼땐 행복한 삶을 살다 가신 철학자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쇼펜하우어 책에 보면은 인간은 너무 불완전하다, 그리고 어리석다, 심하게는 뭐
인간보다는 차라리 내가 키운 애완견이 낫다 이런 글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인간을 혐오할까라면서 이제 페나우의 생애에 대해서도 제가 곰곰이 봤는데, 어렸을 때 세계여행을 다니면서 그런 봤던 뭐 불황자들이나 이런 데서 그런 걸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마치 그 불교의 시타르타처럼, 그러니까 몸소 세상을 겪은 데서 그런 기본적인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괴로움을 느끼기 전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몸이 건강할 때는 이 건강함의 소중함을 모르잖아요. 근데 조금 몸이 아프면은 아 건강할 때가 좋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왜 인생은 고통인가라고 이것에 대해서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욕망을 하고 있는데 이 욕망은 본능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거든요. 그 욕망이 하지만 해결이 되면 그 다음 고통이 또 기다리고 있고 또 그 다음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통이 만약에 해결이 되면은 그러면 인생은 고통이 없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고통이 해결이 되면은 권태가 오게 되는데 그 권태가 오게 되면 인간은 또 공허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면 결국 인간은 파멸하고 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고통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을 잘 사는 법은 권태를 어떻게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에 대해서 쇼펜하우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표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표제는 자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자아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 이 자아를 풍요롭게 채우는 자는 전혀 그 고통에서 해방돼서 행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아는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것이고, 또 늙어서 시간이 흘러도 이 자아는 시간에도 뺏기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했고, 이 자아를 채우기 위해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는 것, 그리고 그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 것, 그리고 나의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제는 어떤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재물을 소유하는 것에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쇼펜하우어가 그 예를 들고 있는데, 그 부모에게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되게 단기간 안에 그 재산을 탕진하는 것을 예를 들고 있거든요. 그 예시를 보고 아 옛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지금도 여전히 있고, 그래서 그것을 좀 느꼈는데요. 그러니까 재물로서는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제로는 이제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 뭐 명예, 갈채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쇼펜하우어는 한계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타인에 의한 그런 나에 대한 판단은 올바르지 않고, 또 그것은 유한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표제인 자아를 잘 관리하고 풍요롭게 채우는 것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쇼펜하우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럴 경우에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이 인연을 계속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은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지, 만약에 이 인연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면 한 번쯤은 그래도 따끔하게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인연이라면 깨끗하게 그냥 끊어내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또 쇼펜하우어는 덧붙여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불완전한 인간이 불완전한 판단으로 불완전한 말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완전한 인간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이 나를 위해서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타인에게는 굉장히 엄격하면서도 그 엄격한 잣대를 또 어떻게 보면 잔인할 정도로 얘기를 하는 세상이잖아요. 하지만 자신한테는 관대하고. 근데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몸무게는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는 채로 지탱하지만 타인을 들 때는 얼마나 무거운지를 그때서야 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는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하게
궁금해하고 자신의 흥미를 가지고 기억하는데 타인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하고 나서 뒤돌아서서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이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마음 쓰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 미생에도 장그래가 성과들을 냈을 때 동료들이 질투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질투심은 너무나 당연한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질투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 아예 그 성과를 못 내게 대놓고 방해를 하거나, 아니면 암묵적으로 그런 성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분위기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 성과를 내는 사람에게 가서, 이 성과는 잘못된 것 같은데, 생각해봐라. 라고 하면서 뭐 가스라이팅을 한다거나 뭐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그 질투라는 감정들이 표현이 되고 있죠. 근데 그 쇼펜하우어는 굉장히 천재들의 작품들이 사후에 빛을 발하는 것을 보면은 너무 당연한 질투심이 바로 발현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여러분들을 질투를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쇼펜하우어의 전반적인 철학을 읽다 보면은 인간 혐오가 저변에 깔려 있어요. 근데 무시해라,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인간은 불완전하다. 세상은 어차피 고통이다. 뭐 세상은 지옥이다. 이런 말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이니까 이제 진지하게 대할 만한 것들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내 바로 눈앞의 것이 비록 나를 지금 힘들게 하더라도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고 뭐 이것이 지금 나를 고통을 주고 있지만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고통이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떨어져서, 지금 현실에서 조금 떨어져서 나를 볼수 있는 그런 시선이 좀 생기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여전히 저는 너무너무 공감하고 너무 매력적이고 많은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아시죠?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에서 보면은 백조가 오리들 틈에 있으면서 괴롭힘을 당하고 굉장한 고통을 당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자신이 오리가 아니고 백조인 것을 깨닫고 훨훨 날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계신 곳에서 너무 힘들다, 괴롭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백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 역시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곳에 있으면은 그것은 재능 낭비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재능이 무엇인지 빨리 알아차리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